이쪽 위로 가면은 임시정부 묘역이고 여기는 이제 이 독립운동가들 묘인데 이 중에서 가짜 운동가들이 많아가지고 몇 사람은 지금 파묘하고 그랬어요. 어디서 오셨어요? 전주에서요. 아유, 전주에서 여기 누가 계세요? 저희 오빠. 오빠? 여기까지 오셨네. 독립운동가 묘소까지. 오, 당연히 와야죠. 아, 근데 몰라요, 사람들은. 여기가 묘소 있는 거조차. 정말 중요한 곳. 네, 정말 중요한 곳이죠. 한 말씀 해주세요. 정말 중요한 곳이라고 오시라고. 정말 중요하고 우리 민족의 혼을 지키기 위해 자기 목숨을 초기와 같이 버리신 이분들이야말로 국립묘지 이 현충원의 진정한 가치입니다. 네. 여기 먼저 와야죠. 네. 예, 여기가 더 어르신이야. 나 연배도 여기가 나이가 많아. 현충원 오면 여기 오세요. 올해 향을 준비했구나. 작년에 내가 향 준비 안 했다고 막 욕을 많이 해줬는데. 밑에 탑도 그렇고 향도 준비를 제대로 안 왔는데 현충원 관리자 지금 방송 보시면 좀 현충일날 하루만이라도 향이라도 제대로 좀 넣을 수 있게 좀 풀도 피워놓고 하세요. 예, 여기는 무명탑이고 독립운동가들 예, 후손이 없는 분들 위패를 여기 예, 모셨죠. 저 민정 같은 놈들이 독립운동가라고 다른 이름으로 해서 뭐라고 썼어? 나쁜 놈! 나쁜 놈! 나쁜 놈이지! 예? 가르침을 뱉어버려 여기다가 어떤 놈이냐면 가짜 독립 밀정하다가 응. 친일로 하다가 독립운동 했다고 이름을 도용한가 그런 놈이야. 아 그런 놈들 많았어요. 네. 이거 얼마나 나쁜 놈이야. 이 나쁜 놈이놈 나쁜 놈. 아 이거 응징을 안 하니까 이런 놈이 계속 생기는 거야. 아 여기 좋은 말 있네. 이분이 어록인데 정부는 인민이 주인이라는 것을 잊어서는 안 돼요. 요즘 잊으면 안 되잖아. 벌써. 예. 네. 만약 이 권리를 외국인이나 타인이 빼앗으려 하거든 생명을 바쳐서라도 이러한 적들과 싸워야 할 것이오. 이것이 나의 유일한 소망이오. 벌써. 예. 타인이 요즘 윤석열이 김건희가 뺏으려 하니까 목숨을 바쳐 싸워야 된다. 서재필 선생님. 예. 임시정부 요인 묘역 일동 묵념. 여기가 이제 친일 파묘소 있는 신태영이는 이놈은 죽어서 야수꾼이에 붙이겠다는 친일파. 신태영이는 친일 매국노 군인. 신태영은 이응준이라고 있지. 이응준이하고 친일 악질 친일파고 조선인들은 빨리 일본 신민이 되어야 된다고도 하고 이렇게 해서 1914년 일군 육사 졸업하고 이렇게 해가지고 이놈이 그냥 친일 매국노 묘소에 잠들어 있어. 묵념. 솔직히 말해서 저 일본한테 독도를 뺏어가도 한마디 말도 못하는 윤석열 화환이 있는 거 보고 이 독립군들이 지금 열불이 터져갖고 일어나고 싶었거든. 이 지금 이거 봐봐요. 우리 대한 독립군 무명용사 위령탑인데 저거 위령이 아니라 저거는 그냥 고문하는 거야. 윤석열이가 지금 오늘 하루 같으면 확 그냥 발로 차서 없애버리고 싶은데 내가 또 나이 먹으니까 그렇지도 못하고 낄 때 안 낄 때 다 끼려고 그래. 김건희가 오늘 여기를 왜 와? 아 여기요? 삭풍은 칼보다 날카로워 나의 살을 애이는데 살은 깎여도 오히려 참을 수 있지만 창자를 끊는다면 슬프지 않겠는가? 이미 내 전택을 빼앗고 또다시 나의 처자를 넘겨보더니 차라리 이 머리는 잘릴지언정 이 무릎 꿇어 종이 될 수는 없다. 이상용 선생이 압록강을 걸릴 때 쓴 항일시. 지금 원래 그 임진왜란한테 돌아가신 게 이태원이 그 조선 현충원인데 다 파내버리고 일본 놈들이 없잖아요. 원래 거기를 안 했었으면 거기가 다 묻혀 계실 분들이지. 임진왜란한테 돌아가신 분도 여기 묘소가. 아 여기. 네. 참전 등등 또 군대에서 사망하신 최.
하나부터